미원 땡겨주는 학생의 찰리스 잉글리시 레볼루션 마글마글 장문 문법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저번 시간 거 한번 같이 복습해보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동명사를 같이 배웠습니다. 자, 동명사 다 처음 보는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분명히 배웠죠, 저번 시간에. 자, 동명사는 뭐였죠? 개, 그 다음에 똥,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소,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였습니다. 자, 개, 동명사는 기본 개념이 뭐다? 기본이 뭐다? 기본은 왜 쓴다? 기본은 개념을 나타내려고 쓴다.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온다? I think that이 먼저 나온다. 그죠? 그리고 이게 사상동사죠? I believe that, I think that, I suppose that, I assume that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가정합니다는 뭐예요? I guess that 아니면 I 가정합니다, assume that 이런 게 나와요. I think that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being pp 그죠? being ed 그 다음에 어떻게 나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하는데 good과 good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된다고 그랬어? desirable, 그치? desirable 이렇게 쓴다. 그래서 동명사는 왜 동사를 명사로 만든다 그랬지?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이유는 한문 같은 거 그랬죠?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이유는 개념을 만들려고. 그래서 동명사는 원래 원칙이 뭐야? 원칙이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원칙이다. 이제 앞으로 뭐 배워요? 계속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시험에 뭐가 나와? 예외가 나와. 그러니까 예외는 외울 게 많아 안 많아? 이렇게 진짜 많지.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문법편에서 배우지만 이건 구조편이니까 구조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를? 동사를 개념화시키려고 쓰는 건데 그래서 뭐가 없다? 동사적 개념이 없다. 근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뭐였어? 예외. 예외는 동명사는 원래 뭐다? 개념이라서 명사적인 건데 뭐야? 동사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었지? 그게 뭐였어? 주어 다음에 어떤 동사 나와? 세 번? 피나는 I, dear를 누구한테? CF 누구한테? 누구한테? 퀸한 줬더니 어땠어? 뒤졌다. 나는 그래서 mind 한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번 P 뭐였어? 3P? 3P? practice, 그지? practice. 그 다음에 postpone. 그 다음에 put up. 그 다음에 A는 admit. D는 deny. E는 enjoy. E는 escape. C는 consider. F는 finish. Q는 quit. 그 다음 D는 또 deny. G는 give up. M은 mind였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ing 목적어. 그 다음 뭐야? being ed는 뭐라고?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동작이다. 이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있었죠. 또 뭐? 전치사 뒤였지? 뭐뭐 할 때는 뭐야? in. 뭐뭐 하자마자는? on. 뭐뭐 하기 위하여는? for. 그죠? 뭐뭐 함에 의하여는? by. 그래서 in, on, in by for지. in by for래요. in by for. 그래서 in by for 다음에는 뭐는?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being, pp, ed. 그죠? 이렇게 과거분사라고도 합니다. being, ed가 된다. 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도 뭐다? 개념이 아니라? 그치, 동작이다.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이제. 다 보여, 다 보여. 이게 끝이야. 동명사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해소였지, 해. 이건 뭐였니? having, 동명사에 뭐가 있을 때? having 동사 ed, 목적어, 능동이면? 수동이면 뭐야? having been 동사 ed,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럴 때 이 having을 어떻게 해석하냐 봤지? 어떻게 해석하면 된댔어? 그 이전에 끝났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동명사의 주어가 뭐랑 다를 땐? 본동사의 주어랑 다를 때 그거를 뭐라 했어? 그거를 의미상 주어라고 그랬어. 뭐라고? 뭐가? 동명사의 주어가 뭐랑 달라? 본동사의 주어랑 다를 때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건 뭘 따라간댔어? 자, 차야, 차. 이 차의 주어. 이 차가 누구네 차야? 그럴 때 어떻게? 누가 이 차를 가지고 있냐 할 때 뭘 써? 소유격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명사의 주어도 뭘로 표현한다? 소유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잔이 가는 거, 내가 가는 건 뭐야? My going이죠. 그 다음에 잔이 가는 건 뭐야? Chance going. 이렇게 쓴다.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뭐다? 개, 똥,
해, 소다. 이렇게 백지를 갖다 놓고 뭐야? 딱 다 쓸 수 있어야 된댔습니다. 자, 오늘은 뭐 배운댔어요? 오늘은 부정사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뭐 배운다고? 오늘은 부정사야. 부정사는 동사 연결어야. 부정사 뭐라고? 동사 연결어.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밖에 못 와요? 하나밖에 못 와요.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못 와서 동사를 또 추가하려면 무조건 뭘로 연결해야 돼? 투부정사로 연결하는 거야. 동사가 하나밖에 못 오는데 이거의 원칙이 있어. 이게 원칙이 있어. 뭐다? 부. 또 해봐. 부. 관. 세 번째 대시야. 뭐라고? 부관된. 부관된.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와 관계대명사. 그지?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동사가 추가될 수 있어. 따라봐. 부관된. 부관된. 이거 중요한 거야. 자,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개밖에 못 얻나? 하나밖에 못 와. 봐봐, 이거 봐봐. I know지. I know that. 그지? that 나오니까 뒤에 어떻게 썼어? ing 목적어 is 뭐래? desirable 이라고 했잖아. 여기 동사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동사 여기 있지, 그지? 여기 동사 있잖아, 그죠? 한 문장에 동사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대절 나오면 뒤에 동사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because she is 뭐야? pretty. 그지? I wanna 동사 목적어. 자, 어때, 여기 동? 여기 동사 있지, 있어? 여기도 동사 또 있잖아, 그죠? 원래 한 문장 동사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뭐 있으니까 앞에? 부사절을 이끄는 말. 양, 이, 시, 조가 나오니까 뒤에 어떻게? 동사가 추가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뭐예요? 동사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동사가 추가될 때 무조건 어떻게? 투로 연결해야 된답니다. 이것의 예외가 사실은 사역동사죠? 나중에 다 배울 거야.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일단 원칙만 해요. 봐, 따라다 부관된. 부관된. 자, 기본 원칙이야. 기본 원칙. 동사는 몇 개만 나와? 하나만 나와. 동사 추가할 땐 다 어떻게? 투로 연결해. 그래서 부정사를 동사 연결하라고 합니다. 자, 동명사는 뭐랬어? 동명사는 뭐라고? 개념. 동사를 뭘로?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뭐다? 개념을 말하려는 거야. 근데 부정사는 뭐야? 동사 연결어. 부정사는 뭐라고? 동사 연결어. 끝났어. 그지? 그래서 문장에 동사를 추가할 때는 뭐야? 아이, 동사 추가! 할머니, 아줌마, 사장님, 동사 추가요! 그럼 뭐야? 거기 뭐 따라와야 돼? 투가 따라와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사 추가, 동사 연결의 핵심 개념을 볼게. 자, 이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돼? 이해가 잘 되죠?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만든 형용사가 있어요. 아, 부사지, 부사. 초등학생들이 만든 부사가 있는데, 이해가 잘 돼, 그죠? 뭐래? 이해가 잘 돼, 그죠? 이렇게 할 때, 나 이해 잘할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can understand잖아. understand. 동사인데 여기다가 뭘 붙여? 개를 써, 개. 그러면 이게 부사가 돼. 뭐야? 이거 개에 잘 돼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업을 들으면 초등학생들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 그 유혹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죠? 초등학생 버전으로 말했을 때 우리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사, 개를 넣어서 부정사는 개예로 이해하겠습니다. 뭐라고? 부정사는 뭐라? 개예로 외울까요? 부정사는 뭐라고? 개예. 그래서 개예로 얘기하는데 부정사는 일단 기본 개념이 있어요. 개,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개의해인데 원래 개이해로 할게. 그 다음에 부정사 안에 have야. 뭐랑 비슷해? 동명사랑 비슷하죠? 동명사 안에 have는 뭐라고 해석했니? 그 이전에라고 했잖아. 똑같아. 부정사 안에 나온 have도 그 이전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쉽게 갈 수 있죠? 뭐라고? 개이해. 해봐, 시작. 개이해.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예외.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의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개가 뭐라고? 기본 개념. 그죠?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의는 뭐라?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자, 우리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였어요? 소, 유, 격이었습니다. 그럼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뭔가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개, 의, 그 다음 뭐야? 해. 부정사 안에 have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 이, 전, 에. 끝났어.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기본과 원칙과 예외 이렇게 배우는 거야. 뭐라고? 원칙과 예외. 자, 동명사도 어떻게 갔어요? 동명사도 원칙과 예외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사는 뭐야? 원칙과 예외로 가는 거야. 동명사의 원칙은 뭐였어? 개념이었고
예외는 뭐였지? 동작이었지? 그죠? 그러면 부정사의 기본은 뭐고 부정사의 예외는 뭘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됐나? 개, 이, 해야. 다 뭐라고? 개, 이, 해. 개는 뭐야? 개념. 이는 뭐야? 의미상 주어. 해는 뭐야? 해분데. 여기서 다 같이 이 안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이 여자는 따라하자. 여간첩. 자, 이 여자는 누구라고? 여간첩. 그리고 이 사람이 신지 친구야. 우리 신지 알지? 신지, 코요테. 옛날에 코요테 가수 있어. 거기 가수가 신지야. 이 사람 누구라고? 신지 친구야. 신지 친구인데 이 여간첩이 뭐래? 압박을 해. 뭐 한다고? 압박을 해. 자, 부정사 전체의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시험에 볼 때는, 시험 나올 때는 만약에 부정사가 문제 나왔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 이, 해를 적어놓고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간첩이지. 자, 하루 한 시간에 순삭 정리해주는 거야.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번에 가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이렇게 쫙 집어넣어야지 동명사랑 부정사랑 또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사람 이름은 정관용이야. 이 사람 이름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좀 어려워. 정관용. 관용이 많은 아저씨야. 아버지가 관용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정관용. 네 이름은 관용이다. 그랬어. 그렇지? 이 사람 이름 뭐라고? 정관용. 누구 친구야? 신지 친구야. 누가? 여간첩이 뭐해? 압박을 하고 있어. 누구를? 신지 친구 정관용을. 다시 해보자. 누가 한다고? 누가 한다고? 여간첩이 뭐 한다고? 압박에 뭐를? 신지 친구 누구? 정관용을. 다시 갑니다. 뭐라고? 여간첩이 뭐다? 압박을 해. 뭐를? 신지 친구 정관용이야. 그래서 이 여간첩이 뭐냐면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그죠? 그 다음에 압박도 기본이에요. 예외는 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의미상 주어의 예외입니다. 의미상 주어의 예외가 신지 친구 정관용. 뭐라고? 신지 친구 정관용. 그래서 동원 결의를 기억하며 개시동하는 여간첩이 압박한다. 신지 친구 정관용을 이렇게 외우시면 전체 그림이 끝납니다. 자, 전체 그림 뭐라? 개, 이, 해인데 동원결의를 기억해. 자, 이 여자가 누굴 뭘 기억해? 동원결의. 동원결의 알지? 삼국지의 동원결의 알잖아. 그지? 동원결의구나. 동원결의. 동원참치 먹으면서 결의했어. 이 여자는 동원결의. 자, 동원결의. 동원결의. 그렇게 외우는 거야. 도원결의죠. 원래는 도원결의. 동원결의. 자, 뭐라? 동원결의를 기억하는 여간첩이 개시도에 동원결의를 기억하면서 내가 잘해봐야지. 개시도하는 누가? 여간첩이 압박을 하는데 누구라고? 신지 친구 정관용을 압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자. 개이해야. 개이해. 근데 누가? 누가 한다고? 누구야 그 여자가? 여간첩인데 뭐 하는 여간첩? 압박을 하는데 뭘 기억하고 있어? 동원결의. 동원결의를 기억하면서 뭐야? 신지 친구 정관용을? 턱스크 썼네. 턱스크? 턱턱턱 턱스크야? 턱이 커서 그런 거야? 신지 친구. 자, 다시 그림 보면 다시 해봅니다. 동원 결의를 기억하면서 뭐 했어? 개시동하는 여간첩이 뭐 한다고? 압박을 해. 누구를? 신지 친구 얘를 뭐라고? 정관용을 압박한다. 그러면 부정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부정사 그림 다 그려놓고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기본 해석은 하기야. 뭐라고? 하기.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기본이 하기니까 예외가 나오겠죠? 그치? 일단 하기부터 기억하자. 원래 뭐 명사적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래. 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지? 주어나 뭐야? 목적어 자리에 나오니까. 그런데 부정사는요. 주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디 나와? 주로 목적어 자리에 나와. 그럴 때 이 부정사를 이끄는 동사가 있어요. 이걸 외우는 거야. 그게 동원결이야. 동원결의 그죠?를 기억하는 개, 시도, 여, 간, 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동원결의를 기억하며 계속 시도하는 여간첩이야. 이 동사는 뭘 목적으로 받는다?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돼요. 해봐. agree to. 그 다음에 원하다. want to, desire to, hope to. 그죠? want to, desire to, hope to.
그 다음에 결정하다 decide to. decide to. 자, 동의 뭐라고? agree to. 동의 뭐야? 동의하다. 원은 뭐야? 원하다. want to, desire to, hope to.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목적어를 뭐뭐 하기를이야. 여기는 어떻게 번역한다? 목적어 자리니까 하기를로 번역하면 됩니다. 아, 그죠? 그래서 뭐야? 동의하다. 뭐뭐 하기를. 가면까 동의하다. 뭐뭐 하기를. 영화를 보기를. 됐지? 동의하다. 뭐뭐 하기를. 영화를 보기를. 원하다. 뭐 하기를. 직장을 갖기를. 그지? 결정하다. 뭐 하기를. 아프기를. 그지? 결정하다. 그지? 의도하다. 뭐 하기를.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를. 그지? 기억하다. 뭐 하기를. Pick up the mail 하기를. 그지? 그 다음에 계속하다. 뭐 하기를. 영어를 공부하기를. 됐지? 시도하다. 뭐 하기를.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그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 뭐 할 여유가 있지? 자동차 살. 여기는 하기라고 안 됐죠? 그죠? 하기라고 안 됐지? 그치만 뭐뭐 할 여유가 있다도 뭐지? 하기라고 번역하는 거야. 한국말로 갈 때 그래. 그 다음에 간신히 하다 뭐야? 이것도 하기 아니죠? 뭐 하기를 간신히 했어? 그녀의 숙제를 끝내기를 간신히 했지.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처럼 보여? 이거 하기도 안 되죠, 해석이. 지금 이거하고 뭐야? 이 8번하고 뭡니까? 10번은 하기라고 해석이 안 되지만 뭐예요? 그냥 동사적 영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 기본 해석은 뭐다? 뭐뭐 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뭐 하기. 자, 뭐뭐 하기로 되는 동사 뭐다? 동원결의, 그죠? 동원결이 기억하고 까먹고, 그죠? 잊고 까먹고, 계속 시도, 계속하다. 그 다음에 계속 시도하고, 여간첩. 여간첩 뭐야? 여유가 있다. 그 다음 뭐야? 가는? 간신히 뭐뭐하다. 처는 뭐뭐처럼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원결이 기억하고 계시도하는 경우에는 여간첩은 뒤에 나올 때를 하기를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 자리가 어디지? 목적어 자리 나와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하기를이라고 하면 된다. 이거는 근데 사실 회화영어예요. 회화영어. 그래서 결정하다, 의도하다, 기억하다 이거 많이 쓰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잔은 수잔을 만나기로 동의했다. 자, 근데 누가 했어? 잔이 했지. 잔, 동의하다 뭐야? 쉬워. 그냥 조금만 가. 자, agree to.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agree to. 만나기로니까 뭐야? meet. 그치? 수잔. 네가 하면 다 아는 거지? 그치? 너만 체크하면 돼. 자, 잔은 제니에게 생일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뭐라? 잔은 원한다. 잔 wants to. 쉬워. 그치? wants to. 끝났어. 주기를 뭐지? give. 제니. 생일 선물이 영어 뭐지? Birthday. 그렇지. birthday present 아니야. 호랑이가 뭐라고 했어? 호랑이는? tiger 아니라 뭐라? a tiger. a tiger. 오케이? 카메라는 뭐야? a camera. 그래서 앞에 뭐야? 셀수인명사는 항상 어떻게? 관사가 붙어야 됩니다. birthday. 그치. gift. 끝났지. 자는 미국에 가기로 결정했다. 잔. 그치, decide to, 쉬워. 자, 계속, 뭐야, decide to. 아주 쉽죠? decide to, 가다 뭐야? go America 아니야? 자동차 뒤는 뭐야? 목적 못 나오지? 어떻게 돼? 전치사 나와야 돼. go to America. 자, 가다 오다 동사 뒤에는 바로 목적 쓰면 안 돼? 가다 오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가다 오다 동사 뒤에는 바로 목적 쓰면 안 돼? 전치사 먼저 나와야 돼, 그죠? come to my house. 이렇게 돼. come my house 아니지. come to my house. 그 다음에, 자는 그녀의 감정을 배려하기로 의도했다. 의도하다 뭐야? 잔. 그치, 이건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intended. 배려하다 뭐다 했어? respect, 그죠? respect. 그녀의 감정. her feelings. 그죠? 자는 그녀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을 잊어버렸다. 자, 뭐야? 잔? 자는 어떻게 했어? forgot to. 그죠? forgot to. 잊어버렸다. 그죠? forgot to. 자, 이렇게 됩니다. 보내는 거 뭐야? send her. 자, 선물이 뭐라고 영어로? 선물이? A gift. 그치. A gift. 호랑이 영어는 뭐야? A tiger. 책상은 뭐야? 책상은? A table.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카메라가 영어로 뭐야? 카메라야! 이러면 안 되고 뭐래? A camera. 그죠? A camera. 남자는 영어로 뭐야? 그러니까 man 아니지 뭐야? A man. A man. 숟가락 영어로 뭐야? spoon 아니라 뭐야? A spoon.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은 하기죠? 자, 원칙은 뭐야?
원칙은 하기야. 자, 그럼 뭐 나오겠니? 예외가 있지? 근데 예외를 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하기라고 해석합니다. 하기라고 해석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말강이야. 원말강.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원결의를 어떻게? 동원결의를 기억하고 계시도 하는 여관첩이 했지? 동원결의를 기억하고 계시도 하는 여관첩이 뭐랬어? 압박한다 그랬지, 그치? 압박한다. 그래서 이걸 압박동사라고 하는데 압박동사를 원말강 동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압박동사야. 압박동사. 이걸 투부정, 어렵게는 투부정사의 오형식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투부정사의 오형식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보호를 쓰이는 경우야. 오케이? 뭐라고?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하고 목적보호를 쓰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그래서 목적보호로 나오는 투부정사를 이끄는 동사 구조라고 외워요. 이렇게.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난 이거 왜 어떻게 애들이 이거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쓴다는 거야? 투부정사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적어, 투부정사가 이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곧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똑같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보호가 뭐냐면 목적어랑 같은 거, 이걸 목적 보호라고 그래. 그래서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 이렇게 알려준다고. 이해되죠? 그리고 외우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목적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 용법이라고 그래, 학교에서는. 알겠지? 뭐라고? 목적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 용법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애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그리고 시험 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알아들어. 자, 이렇게 안 알려주고 쉽게 알려줄게. 자, 일단 기본은 압박동사야. 자, 목적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를 이끄는 동사가 뭐라고? 압박동사야. 압박동사 안에는 원말강이 있어. 뭐라? 원한다. 그치? 그 다음에 말하다. 그 다음 뭐야? 강요하다. 세 가지 같은 뭐라고? 원말강. 자, 원하다 뭐야? want to lead. 그 다음에 말하다. 가르칠 때 말하지. 인도할 때 말하지. 격려할 때 말하지. 그러니까 말하다야. 그치? 가르치다. instruct. 가르칠 때 말하지. 근데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 강요할 때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강요할 때 인도하기도 하지. 강요할 때 요청하기도 하지. 요청할 때 말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요청하는 건 말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allow. 허락하는 것도 약간 강요 반대말이지. 그래서 원말강 동사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앞에가 원하다, 말하다, 강요하다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뭘로? 목적 보호로. 그래서 이 목적어하고 이 투부정사가 같다 이 얘기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자, 보호가 뭐라고? 보호가 뭐라고? 같은 거. 자, 주어의 주격 보호는 뭐겠어? 주어 같은 거. 그럼 목적격 보호는 뭐야? 목적어랑 같은 거. 주어 I am a boy야. 내가 뭐래? 보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야. 보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주격 보호라고 한다고. 그럼 목적격 보호는 뭐겠어? 목적어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 이게 지금 뭐야? 원말강 동사 다음에 목적어다는 목적어 뒤에는 뭐야? 투부정사가 뭐를 쓸 수 있어? 목적어에 목적 보호를 쓸 수 있다고. 그 얘기 한다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전하고 영화 보는 게 같아? 잔하고 영화 보는 게 같냐고요? 같아요, 안 같아요? 잔이 영화를 본 거지? 잔하고 영화 본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어, 목적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렇게 해요. 이미 굳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약간 목적보가 아니에요. 목적보는 아닌데, 목적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오케이? 근데 학교에서 뭐를 배운다? 원말강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보를 쓰일 수 있다고 배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선생님이 정말 지식이 있는 분은 이렇게 안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일본 학교. 그죠? 일본식 교육을 그대로 대습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거를 목적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보자. 원말강 동사. 그지? 원말강 동사. 뭐라고 한다 내가? 압박동사 뒤에 목적어죠? 압박동사. 쉽게 가는 거야. 자, 별로 어렵지도 않아. 봐. 이 동사지? 여기 동사 나왔지? 여기 동사 몇 개 나와야 돼? 한 문장 동사. 두 개 나와야 되잖아. 두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지. 그러니까 동사 추가됐으니까 툴이 연결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면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는 거예요. 봐봐. 나는 원한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 우리 대부분 뭐라고 해석했어? 을이라고 늘이라고 해석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너를이잖아. 아니 너를이다. 좌늘. 좌늘. 나는 필요한다. 좌늘. 나는 가르치다. 좌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뭐냐? To see a movie. 영화를 보기.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목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니까? 뭐라고 해석하니까? 느리라고 하니까 해석이 돼야 안 돼. 머릿속에 들어와, 안 들어와? 봐봐. I ask John이야. 나는 잔을 물어봤다. 왜 어때? 잔을 물어봤다. 아, 말이네? 잔을 물어봐.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잔을 물어봐? 나는 요청했다예요. 이래서 원말강 동사 뒤에 목적어는요, 느리라고 해석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원래 목적어는 느리라고 해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말강 동사 뒤에 목적어는 느리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야? 뭐뭐 가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목적어에다 뭘 써? 목적어를 느리라고 해석하는 게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적어 조사 해석의 원칙의 예외야. 이거를 목적어 목적보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되죠? 자, 어떤 게 편해? 원말강 동사 다음에 목적어는 뭐다? 목적어 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목적어 가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훨씬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원말강. 그래서 이게 목적어 목적보어라고 했나 봐. 나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야. 자, 쉽게 갈게. 다시. 이건 뭐라고 한다고? 학교에서는? 목적어. 이건 뭐라고 한다고? 목적보어라고 해. 그래서 목적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얘들은 명사정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명사정용법이라고 해. 왜냐면 I'm a 보이니까 뭐야? I'm a 뭐야? 보이니까 이게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랑 똑같으니까 이게 투부정사지만 이게 명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건 또 그거고 하여튼 영어하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죠? 그냥 쉽게 가는 거야. 원말강 동사 다음에 목적어는 뭐라고? 느리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러면 끝나요. 편하지? 해봐. 그러면 나는 원하지. 좌니. 됐죠? 나는 원하지. 좌니. 이거 뭐라 그랬어? 지금 투부정사 뭐라? 기본 해석 뭐라고? 하기라고. 쉽잖아. 나는 원하지. 좌니. 뭐 하기를? 영화 보기. 쉽잖아. 됐잖아. 그죠? 이거 뭐야? 나는 필요하지. 누가 하는 게 필요해? 좌니. 뭐 하는 걸? 직장 가는 게 필요하다고. 직장 가기가. 그 다음 또 뭐? 나는 가르치지. 누가 뭐 하라고 가르쳐? 좌니. 뭐 하라고 가르쳐? 아프라고 가르쳤어. 나는 말했지. 그지? 뭐 보고? 잔 보고. 잔이. 그래서 이거를 뭐뭐 보고라고 해석이 돼요. 뭐 보고 뭐 하라고 말했다. 뭐 보고 뭐 하라고 가르쳤다. 이런 거 있지? 뭐 보고 뭐 하라고 가르쳤다. 뭐 보고 뭐라고 요청했다. 뭐 보고 뭐 하라고 간청했다. 내가 뭐라 너 보고 그거 하라고 얼마나 말했어. 있지? 그죠? 엄마가 맨날 말하잖아. I told you. 그지? 내가 너 보고 이거 하라고 했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됐지? 해봐. I told you. I told you to do that. 내가 너 그거 하라고 했잖아. 영어로 뭐라고? I told you to do that. 내가 엄마한테 이거 하라고 했잖아. I told you to study. 너 공부하라고 했잖아. 해봐. I told you to study. 네 동생한테 좀 잘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 뭐야? I told you to be nice to your brother. 해봐. 시작. I told you to be nice to your brother. 시작. I told you to be. 내가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부탁했잖아. I asked you to be nice to your brother.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말강 동사예요. 똑같죠? 뭐라고 했을 때?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는데 목적어 조사는 뭐야? 가라고 해석되는 거야. 이해되죠? 아주 쉬워. 네, 이건 뭐라고 한다? 이거를 목적어 목적보어. 이건 뭐라고 한다? 이거를 목적보어로 뭐야? 쓰이는 투부정사라고 얘기해야 돼. 아,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요 수업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배웠다가 선생님이 앞에서 목적어, 목적보어라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수업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멀쩡한 애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죠? 누가 멀쩡한지 이해가 안 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뭐라? 개념은 뭐뭐 하기야. 그지? 개념은 뭐뭐 하기. 자, 개념의 원칙이 뭐라고? 원칙은 뭐뭐 하기야. 자, 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 뭐 있어? 첫 번째 뭐 있다? 다시 해봐. 동, 원, 결, 의리를 기억하면서 뭐해? 개시도 하는 여, 간, 첩이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압박동사. 압박동사에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라고 해석해? 뭐뭐 하기라고 해석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야. 예외 1번.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뒤에 나거나 오케이?
투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컴마가 찍죠? 어. 자, 이게 어디 자리야? 이게 어디 자리지? 이게 부사 자리야. 그지? 어. 부사는 문장의 맨 뒤에 나오거나 어떻게?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이렇게. 어.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는 컴마를 찍어야 된다. 중요해.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뭐야? 컴마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부사는 문장의 맨 뒤에 나오거나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어. 그래서 전치사 명사 할 때 했죠? 전치사 명사. 전치사는 뭐 쓴다고, 뭐 쓰는 거 그랬어?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했지? 어. 어. 여기서 안 배웠지만. 전치사가 뭐냐 그랬잖아, 그지? 전치사가 뭐랬어? 명사를 부사로 만드는 거랬지? 그지? 전치사가 뭐라고? 명사, 그러니까 전치라고 해. 명사 앞에 나오는 거라고 배워요. 이러니까 애들이 모른단 말이야. 전치사가 뭐야 그러면? 전치사요. 왜 쓰는데? 몰라. 전치사는 명사를 부사로 만들려고 쓰는 거야. 뭐라고? 명사를 부사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부사는 어디 나와야 돼? 맨 뒤에 나와야 돼. 그래서 영작할 때 전치사는 어디 나, 언제 나와야 돼? 맨 뒤에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부정사가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경우야. 부정사가 어디 나온다고? 부정사가 문장의 맨 뒤나 어디에 나와? 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그치? 부정사가 문장의 맨 뒤나 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부정사가 문장의 맨 뒤나 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예외야, 예외. 해석을 하기라고 하면 안 되고, 뭐야, 그냥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야 돼. 뭐라고? 하기 위하여. 자, 개념 원칙은 하기, 예외원 뭐라?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가볼게. John wants to study English. 뭐야? John은 미국에 가기를 원한대. 영어를 배우기 원한대. 뭐 하려고? 미국에 가기 위하여. 앞에 나온 뭐야? 미국에 가기 위하여. 됐지? 그 다음에 수경 wrote a song. 자, 여기 나오는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그죠? 이 정도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 문법은 결국은 영작을 하려고 배우는 거야. 영작을 하려면 문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문법 모르면 영작이 안 돼. 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영작해야 돼. 자, 보자. 자, 연주하기 위하여 뭐야? To play it이야. 어. To play. 봐봐. 연주하기 뭐라고? To play it. 그 다음에 그 보트를 사기 위하여 뭐야? To buy the boat. 그 보트를 사기 위하여 뭐야? To buy the boat. 이렇게 영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영작하실 수 있죠? 어. 안에 보면서 영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뭐야? To construct the 뭐야? House. 집은 영어로 뭐야? House, a house, 그죠? 그 영화를 보기 위하여는 To see a movie. Movie 어떻게 쓰지? To see a movie. 어, 스페인을 몰라. 맞나? 어. 그녀를 설득하기 위하여 To persuade도 있지만요. convince도 설득하는 거예요. 해봐, convince her. To convince her. 축구를 하기 위하여 뭐야? To play soccer. 그치? 어. 운동명에는 관사 안 붙어. 축구가 뭐야 그러면? 어, soccer 아니에요. 어, 축구는 soccer야. 뭐라고? Soccer. 축구는 어, soccer 아니야. 축구는 영어로 뭐라고? soccer. 축구는 뭐라고? soccer. 야구는? baseball.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명은 무관사야. 뭐라고? 운동명은 무관사. 나중에 배울 거야. 라면을 요기하기 뭐야? cook to cook. 뭐야? 라면. 라면이죠? 그 과제를 하기 위하여. 자, 하다는 work on 써요. work on. 해봐. To work on. To work on the 과제가 뭐지? assignment. 자, 여보자. assignment. 자, 단어는 모르는 거 하면 무조건 외워야 돼. assignment. 그날 꼭 외워. assignment. 단어는 따로 단어장 만들어야 돼.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뭐? To attend the seminar. 그죠? To attend the seminar. 그니까. To attend the seminar. 같이 해. 하면서 같이 해. 내가 이거 쓰지 말고. 외워. 쓰면서. 자. 그 행사에 참가하다 뭐지? To participate. 해봐. To participate in the 행사. 행사 뭐지? Event. Event, to party. 나의 족을 구하기 위하여. 구하다 뭐야? To save. 나의 족을 my country. 하면 되겠죠? To save my country. 그 다음에 그녀를 구출하기 위하여. To rescue her. To rescue her. 해봐. To rescue her. To save my country. 자, 이렇게 영작 연습이 되겠습니다. 답은 나를 찾아보시고, 해보십시오. 단어만 알면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기본 개념 뭐야? 개념에서 1번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원칙 몇 개 있었어? 원칙에 2개 있었죠? 뭐 있다고? 동원결이 뭐라?
동원결이 계시도 기역 계시도 여간첩이었어요. 그죠? 동원결이 계시도 여간첩이고 두 번째는 뭐야? 압박동사. 압박동사. 자, 예외 첫 번째 뭐랬어? 예외 첫 번째 뭐라고? 문장에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는 경우. 뭐라고? 투정사 어디? 문장에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는 경우는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해. 그래서 그 앞에와 뒤가 뭐니까? 부사자리니까 뭐라고 한다고? 그걸? 투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할이야. 두 번째 뭐라고? 할. 이 경우에는 명사 뒤에 나와요. 어디 뒤에 나온다고? 명사 뒤에. 이거 개나 소나 다 알아. 쉽게 할 수 있어. 명사 뒤에 나와. 중요한 건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 뭐라고? 동사의 목적. 이게 핵심이 그거야. 투부정사 다음에 뭐라?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할이라고 해석하는 거. 할. 뭐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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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다? 동사의 목적어가 없다. 자, 이거 마시기야 마실이야? 마실이야. 마시기 아니야. 마실이야. 마실. 왜? 원래 뭐라고 해석해야 되니? 마시기라고 해석해야 되지. 마시기. 근데 동사의 목적어 있어 없어? 동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 있어야 돼. 동사 앞에는 주어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거가 깨지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지. 그죠? 이게 깨지는 관계대명사야.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 되고 동사 앞에는 주어 나와야 돼. 이게 깨지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랬다. 형용사. 형용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뭐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 없어야 그럼 형용사 되는 거야. 주어 앞에는 뭐야? 동사 앞에 뭐야? 주어 있어야 되지. 이제 없지. 그럼 형용사 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 다음엔 항상 목적어 있어야 돼. 근데 목적어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그죠? 그럼 할이라고 해석한다고. 하기가 아니라. 다음 거 봐봐. 자, 요거 핵심. 요거 요게 중요해. 요게. 요거는 개나 소나 다 알아요. 근데 요게 중요해. 요게. 자, 봐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뭐라고? 할이라고 해석하지. 그지? 자, 1등급이야. 완전 중요한 거. 근데 전치사 뒤에도 항상 뭐가 나와야 되니? 전치사 뒤에도 항상 명사가 나와야 돼. 오케이? 뭐라고? 전치사 뒤에도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아니 전치사 왜 쓴다고 쌀까? 전치사 왜 쓰는 거야? 명사를 부사로 만들려고 쓴 거잖아. 전치사 혼자 나오면 돼, 안 돼? 그죠? 전치사는 왜 쓴다고? 명사를 뭘로 만들려고? 부사로 만들려고 쓰는 건데 전치사가 혼자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돼, 안 돼? 인! 안 되죠? 전치사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전치사는 원래 왜? 명사를 뭘로 만들려고? 부사로 만들려고 쓰는 거잖아, 전치사는. 근데 이렇게 전치사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요렇게 되는 경우도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요렇게 되는 경우도 뭐냐? 이게 뭐, 요건 뭐다? 요것도, 아, 그렇구나. 없어진 거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런 경우도, 할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살이 살. 살이 살. 근데 요거를 전치사 할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럼 뭐야? 안에서 살이야. 뭐라고? 안에서 살. 자, 이거 보자. 이건 뭐야? 가지고 놀. 됐지? 이건 뭐라고? 가지고 놀. 이건 뭐야? 함께 축구할. 함께 축구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1등급이야. 요게 1등급. 자, 뭐라고 해석한다? 투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할이라고 해석하죠. 근데 투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올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전치사 할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게 1등급이야. 요거 시험 나오면 다 틀린다. 오케이? 뭐라고 한다고? 전치사 할이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한 다음에 뭐를 외워야 돼? 문법은 뭐라 해야 된다고? 문법의 마지막 영작이야. 오케이? 우리 영어 왜 배우니? 말하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법을 딱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돼? 예문을 외워야 돼. 예문을. 그치? 예문을 안 해. 예문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자. 이건 뭐야? 대체 이제 마실 물 뭐야? Water drink. 그지? 살집. 살집 뭐야? To live in. 안에 가서 살집이야. 해봐. To live in. John has no house to live in. 들어가 살집이 없대. 뭐라? John has no house to live in. 외워. 시작. John has no house to live in. 자, 이런 건 외워줘. 이런 건 외워줘. 이거 쉽지? 외우는 거 쉽지? 이거 들으면 외워. 그냥. 게이에. 그죠? 게이에 잘 돼. 자, 이거 봐. 해봐. 팔 두 대 자동차. Two cars to sell. 됐지? 이거 어때 이거? Mission to finish. 끝마칠 mission. Mission to finish. 쉽지? 네. 요런 거 봐요. 네, 쳐다볼 거 없는 거. Nothing to look at. Nothing to look at. 자, 요런 게 중요해. Toy to play with. 가지고 놀. Toy to play with. 좋죠? 그 다음에 함께 축구할이야.
이거 외워 이거. No friends to play soccer with. 해봐. No friends to play soccer with. No friends. 난 마시고 난 같이 축구할 친구가 없어. I have no friends to play soccer with. 시작. I have no friends to play soccer with. 나 고스톱 칠 친구가 없어. To play ghostop with. To play ghostop with. 그래서 요 문장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있다? 기본 해석은 뭐라? 뭐뭐 하긴데. 예외가 두 가지 있다. 뭐라? 첫 번째? 하기, 뭐라? 위하여. 두 번째 뭐야? 할.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이거 왜 형용사적 용법을 하겠니?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그죠? 명사 친구 누구야? 형용사. 그래서 이걸 형용사적 용법. 뭐가 어려워? 어렵긴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고? 형용사.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야?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뒤에 뭐야? 뭔가 하나 없어야 된다. 오케이?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뒤에 명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치? 명사를 꾸며주려니까 명사가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 명사를 꾸며줄 거니까 명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완벽하면 안 되니까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예요. 자, 지금 뭐였지?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개, 이, 해 해서 개 끝났다죠? 그죠? 이제 의미상 주어입니다. 자, 의미상 주어는 이렇게 보면 돼. 자, 보자. 이건 그냥 바로 가면 돼요. John made a lot of money. 자, 이제 뭐였어? 문장에 맨 뒤에 나왔네? 미국에 가기 위하여죠? John은 돈을 많이 벌었어. 왜? 미국에 가려고. 자, 누가 가는 거야? 누가 가는 거야? 잔이 가는 거죠? 근데 잔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누구를 보내려고? 그의 아들이 미국 가게 하려고, 그죠? 그의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하여 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자, to go America가,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누가 가는 거야? 잔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쓸 필요 없어요. for 잔을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영어는 명사가 반복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 뭐라고? 영어는 명사가 반복되는 걸 싫어해. 자, 영어는 뭐 중심적 언어입니까? 영어는 동사, verb-centered language예요. 영어는 뭐라고? 동사 중심적 언어야. 그래서 영어는 명사가 뭐야? 반복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영어는 명사가 반복되는 걸 싫어해서 뭘 쓴다? 대명사를 우리나라보다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Charlie has a little lamb이지. Charlie has a little lamb. Charlie는 little lamb을 갖고 있어. 우리는 그런단 말이야. Charlie는 뭐야? 양 한 마리 갖고 있어. 근데 찰리는 차도 두 대 갖고 있어. 근데 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어는 찰리는 양 한 마리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찰리 말하면 안 돼. 그다음 다 뭐야? 다 he라고 해. he. 그는 갑니다. 근데 영어 하나 한국말은 명사가 반복되는 걸 즐겨하고 좋아해요. 근데 영어는 명사가 반복되는 걸 싫어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for 잔을 쓸 필요가 있니 없니? 잔이 돈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잔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잔이 돈을 벌었는데 만약에 그의 아들이 미국 가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뭡니까? for를 꼭 써줘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뭔 얘기냐? 자, 봅시다. 여러분 이거 원래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의 아들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위하여라고 해야 되지? 그죠? 이거 의미상 주어 별거 아니야. 자, 의미상 별거 아니야. 어디 앞에? 투부정사 앞에, 그지? for 명사가 나왔을 때는 for를 뭐라고 해석하지 말아라? we라고 해석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알겠어? 별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건 결국 뭡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결국 뭐냐면 전치사 뭐지? 해석의 뭐야? 예외야, 이게. 전치사 해석 예외. for는 원래 we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절대로 투부정사 앞에 있을 때는 뭐야? 이거를 위하여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 또 하나. for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의 아들을 위하여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뭐야? for 다음에 his son 나올 때 his son을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의 아들이, 은느니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이거를 여기다가 주격을 넣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위하여라고 해서 안 되고, 그냥 뭐야? 그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는 거야. 됐죠? 됐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나마 봐봐. John first John.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조사의 예외지? John이. John이 뭐 하게 했어? 돈을 많이 벌게 했어. 그죠? 뭐 하려고? 보트를 사려고. 자, 보트는 누가 산 거야? 수잔이 사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그의 아들이 보트를 사잖아.
그죠? 그의 뭐야? 그의 아들 이야. 그죠?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여기다가 for를 써줘야 한다 이 얘기 됩니다. 자, 아 선생님 왜 이렇게 해? 그렇게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자 봐봐. 그럼 선생님 볼게. 이거 빼면 되잖아. 빼면 되잖아요. 그죠? 빼면 되지? 아니면 빼라고 그냥 빼면 돼. 빼면 되잖아. 이런 생각 해봐야 돼. 빼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안 돼. 왜? 머니지. 히손이지. 자 이거 뭐야? 품사? 명사지. 이거 뭐야? 명사지. 자 영어는 명사 나오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싫어한다고. 그래서 명사가 막 이렇게 충돌하는 걸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뭐지? 명사 뭐에 걸려? 충돌하는 거에 걸려요. 영어는 명사 충돌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아 네가 얘가 의미상 주어라는 걸 표시해야 되잖아. 그때는 뭐로 하자? for로 하자고 얘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그지? 얘들끼리 약속한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약속한 거야. for는 자, for는 위아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왜 아니에요? 그냥 약속한 거라니까? 이때는 for가 이 뭡니까? for가 나와가지고 이 his son을 주격을 넣어서 해석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영어가 약속을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for를 써줘야 돼. 자, 기본입니다. 그러면 투정사의 주어는, 투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로 써야 돼? for 명사로 쓰는 게 원칙이야. 오케이? 됐죠? 뭐라고? for 명사로 쓰는 게 원칙이야. 이거의 예외가 이거예요. 신지친구 정관용입니다. 뭐라고? 신지친구 정관용이야. 뭐라고? 신지친구 정관용.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뭘로 표시한다? for 명사로 표시한다. 됐죠? 그런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야. 이거 보자. It was brave야. 용감했대. 누가? 제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of를 뭐라고 해야 돼? 뭐뭐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왜? 투부정사 앞에 of가 나온 경우에는 제기 뭐다? 투부정사의 주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싸우다 할 때, 싸우다, 한국어들이 싸우다 할 때는 fight 허라고 하는데, fight는 그렇게 안 씁니다. fight against를 써야 돼요. 여기는 원래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뭘로 가야 돼? for 명사로 가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런데, 신지친구 정관용. 누구라고? 신지친구 정관용. 신, 신중하고, 지, 지혜롭고, 멍청하고, 친, 친절하고, 불친절하고, 정직하고, 정직하지 않고, 관대하고, 그 다음 용감한 거야. 이런 형용사가 앞에 나올 때는 for를 쓰면 안 되고 무조건 of를 쓰셔야 합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문장을 이걸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It was generous of seven dwarfs. 그죠?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백설공주가 아니라 일곱난장이야. 난 일곱난장이 좋아. 왜? 키가 나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일곱난장이가 결국은 백설공주를 모여 영화로 만들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난장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일곱난장이는 분명히 키 큰 여자랑 결혼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세븐 드와프스야. 자, 봐봐. 그것은 관대하다. 그것은 관대하였다. 누가? 이거 누가라고 해서 누가? 일곱난장이 가야. 뭐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일곱난장이 의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일곱난장이가 뭐 한 거?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 맞죠? 일곱난장이 백설공주 맞나요? 네. 신데렐라인가? 아, 신데렐라 유리거든지? 백설공주에게 뭐죠? 자, 스테이디 없잖아. 그죠? 스테이디 뭐, 명사 있어 없어? 없잖아. 머무를 장소야. 그죠? 이거 뭐라고 해석해? 를이야, 를. 머무를 장소를 제공한 거. 제공한 것은 아주 관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어부다비 명사가 원래 의미상 주어는 뭐로 쓴다? for로 써야 되는데 of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라? 신지 친구 정관용. 사람의 뭐지?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데 뭐 이런 것도 나와. 핫템퍼 이런 것도 나와. 핫템퍼. 좀 어렵게는 토익에서는 이게 나오죠. 핫템퍼. 핫템퍼는 뭐야? 신중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을 아는 거야. 그지? 아, 이게 인간의 느낌으로 뭐라 까마신다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성품을 성격 나올 뻔했어. 인간 눈치 까고 그지? 눈치 까고 맞춰야 돼. 그래서 이 성품을 나타내는 경우 신지 친구 정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for가 아니라 of로 의미상 주어를 말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신지 친구 정관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쉬워. 그냥 have 동사일이죠. 앞에서랑 똑같아. 똑같아. 동명사일 때도 have가 뭐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올 때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이거 have a car 이렇게 나올 때는 아니야. 이럴 땐 당연히 뭡니까? 가지다란 뜻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지? 능동일 때는 to have 동사 ed 목적어. 수동일 때는 to have been 동사 ed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나올 때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자, 이거 근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도. 자, 뭐라고 그랬지 앞에서? 본동사의 시제와 뭐가? 본동사의 시제와 뭐가? 본동사의 시제와 뭐가? 투부동사의 시제가 다를 때는 무조건, 이거 시험에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1등급 문제야. 본동사의 시제와 투부정사의 시제가 다를 때, 이거 지금 정확하게 보면 알겠네, 이거. 그죠? 본동사의 시제와 투부정사의 시제가 다를 때, 이거 맨 마지막 걸로 봐보자. 돈봉, 돈봉사? 돈봉사. 돈봉사 말이야. 돈 생각하면 사나? 본동사의 시제와 투부정사의 시제가 다른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시제에 항상 have를 써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거 한번 보자. 1번 요거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 볼게. 자, 빌딩이 보인대. 빌딩이 뭐라고? 빌딩이 보인대. 뭐뭐 한 것처럼 보인대. 빌딩이 보인대. 뭐뭐 한 것처럼 보인대. 자, 빌딩 어떻게 뭐야? 보인다죠. 자, 보이는 건 지금이야. 그지? 보이는데 to be being built이야.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죠? 수동 진행형입니다. 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expert architect이야. 어떤 사람이야? 전문가.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처럼 보여. 됐죠? 이건 지금 보이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 1945년이 있어요. 그죠? 1945년.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어? 전문 건축가에서 지어졌는데 언제 지어진 거야? 1945년에 지어진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본동사의 시제와 투부정사의 시제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잖아, 그죠? 이건 뭐야? 과거란 말이야. 시제가 충돌합니다. 이제 충돌했죠?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가 꼭 그 이전을 집어넣어야 돼. 알겠어요? 이거 만점이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2번 애우는 게 좋겠지? 2번을 애워놓으세요. This building seems to have been built. 해봐, 시작. This building seems to have been built by an expert architect. 시작. This building seems to. 이거 그냥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암기하면 끝나요. 그러면 나중에 문장 암기하면 다 보여요. 읽을 때 다 보여. 암기가 됐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지? 까먹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된 거야. 암기는 이해한 거야. 영어는 꼭 뭡니까? 예문을 외워야 돼, 예문을. 오케이? 영어는 꼭 예문을 외워야 돼. 이거 봐봐. John seems to be sick이야. 지금 아픈 거지, 이거. 근데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왔더니 막 폐에 손상 있고 이럴 수 있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이전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볼 수 있지? 그잖아. 그래서 뭐라 했잖아. 너 얼굴이 반쪽 됐네. 영어로 뭐야? You seems to have been sick이야. 자, 얼굴이 반쪽 됐다는 거는 뭐야? 지금 어떻게? 건강하잖아. 근데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그럴 땐 꼭 이렇게 써야 돼. 봐. John seems to have been sick. 시작. John seems to have been sick. 자, 이래서 요 문장 두 문장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have가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 그 이전에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다 봤죠? 뭐 전체 그림 뭐지? 개. 전체 그림 뭐라고? 개. 개이해죠. 개이해. 개이해. 전체 그림 뭐야? 개. 첫 번째 뭐야? 개. 두 번째 뭐야? 의. 세 번째? 해입니다. 해. 자, 개는 뭐였지? 개념. 저는 개념 1번이 기본이었었죠. 원칙.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뭐야? 그렇지. 원칙. 두 번째가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원칙 1번 뭐라고? 원칙 1번. 누구? 여관첩인데 누구? 동원 결의 기억하면 뭐예요? 개시도. 계속 try 하는 사람이야. 개시도하는 여간첩. 여유가 있다? afford. 간 manage. 첩은 seems였죠. 그래서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동원결이 기억하는 게시도 여관첩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지? 압박동사였어. 뭐지? 자, 압박동사는 뭐 있다? 원말강이 있었고 핵심은 목적어죠. 목적어를 뭐지? 가라고 해석하는 거.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 하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예외 두 번째, 첫 번째 뭐였지? 뭐뭐 하기? 위하여는 언제? 문장의 맨 앞에 있거나 문장의 맨 뒤에 있는 경우. 두 번째가 뭐였지? 뭐뭐 할. 뭐 말은 명사 뒤에서 뭐야? 명사 뒤에서 뭐가 있어야 돼? 동사 뒤에 목적어 없거나 동사 뒤에 목적어 있는데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뭐 하리라고 씁니다. 그다음 의미상 주어. 원칙 뭐라? 원칙은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자, 예외는 뭐야?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부 다음에 명사 나온 경우는 뭐랬니? 그치, 누구 친구? 신지 친구 이름 뭐? 정관용 용감하다, 그죠? 신중하다, 지혜롭다, 친절하다, 그죠? 그다음에 정관용 관용적이다, 그다음에 용감하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해석은 뭐다? To have 동사 ed 목적어, 그다음에 to have been 동사 ed에서 이거 뭐라고 해석한다? 그 이전에. 그래서 해봐. This building은 뭐야? This building seems to be being built와 This building seems to have been built by an expert architect 1945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영작 다 외우시면서 집에 가시고 중요한 거 꼭 뭐다? 예문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작하는 거 배우는 거 지금요. 그래서 영작을 하실 수 있고 그거 보시면 영작 프랙티스가 다 써 있어요. 책에 영작 프랙티스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